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도 상당히 재밌는 건데 이건 역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보면 이렇게 관절이라는 게 있잖아요. 관절마다 이렇게 주는 거죠.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떤 코디네이트, 좌표를 준 다음에 훈련시키는 겁니다. 이 자세는 어떤 자세이고, 이 자세는 어떤 자세이고, 그리고 이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, 그죠? 그런 다음에 우리가 비디오나 어떤 CCTV에 찍힌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어떤 사진으로부터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사진에다가 태그를 붙이는 것도 그와 같은 원리를 이용합니다. 그런데 동영상, 움직이는 동영상에서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, 그죠?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냥 정지 화면보다는, 스틸컷보다는 동영상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.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시간에서 Recurrent Neural Network, RNN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. 어쨌거나 여기서는 Human Pose Estimation 역시도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된다는 거, 그리고 실습 시간에 실제 로이 코드도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.